시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기아 선수들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12번째 우승을 향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. 스프링 캠프의 현지 분위기를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쉬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르고 거친 숨을 내쉬며 공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. 낮 기온 20도를 오르내리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기아 선수 40명과 코칭 스태프 15명은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타격 쪽에 작년에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. 얼마 하진 않은데 근데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 오키나와 캠프의 최대 화두는 부상 방지와 기초 체력. 지난해 우승을 이끌며 재계약에 성공한 김기태 감독은 시즌 내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체력을 선수들에게 주문했습니다. 지금은 이제 뭐 기술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체력적인 부분을 지금 뭐 퍼센트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게. 강도 높은 훈련이 2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코치진과 함께 뛰고 던지는 수평적 분위기 덕에 선수들의 표정은 밝습니다. 원래 기아 분위기 좋았죠. 어느 팀 원치하게 좋았고 어찌됐든 선수들이 좋게 하게 만들게끔 동기부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. 김주창과 이범호, 임창용 등 팀 내 최고참 선수들도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이끌고 있습니다. 올해도 우승을 목표로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. 시즌 개막까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타이거즈의 2018 시즌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일본 오키나와에서 KBC 이준호입니다.